저는 피아노를 치며 연기를 합니다.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예술은 무엇인가요?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를 노래하는 재즈밴드 시크릿 코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몽환적인 재즈 선율에 녹아든 제주. 시크릿 코드는 어떤 예술을 꿈꿀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크릿 코드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부터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밴드 시크릿 코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제주 민요를 가지고 저희들만의 색깔로 편곡을 해서 정규 2집을 냈어요. 그래서 제주의 민요를 재즈로 음악으로 공연을 해서 알리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시크릿 코드를 함축하는 두 단어, 제주와 재즈.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는 재즈 민요로 새롭게 기억됩니다. 저희가 그 재즈라는 장르를 연주를 하는데 이 재즈라는 장르도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의 어떤 그런 생활 안에서 만들어진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음악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남겨져 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들을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게 남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본 멜로디가 있잖아요. 민요마다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멜로디를 오롯이 쓸 것인가 아니면은 뒤집어서 저희 나름대로 작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캐릭터가 강한 음악은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곡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크릿 코드의 감성은 이번 주말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음악이라는 걸로 누군가에게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된 게 저희 이 자선 콘서트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모이는 게 그닥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알고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네, 의미를 두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21일 저녁 7시 외도에 있는 카페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재즈 밴드 시크릿 코드를 응원합니다. 감성의 끈을 따라 우정을 쌓아온 두 작가. 다른 듯 닮아있는 감성을 풀어놓았습니다. 허윤희 작가님의 작업을 보고서 마치 제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 관계자에게 작가님의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에 서로 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또 자연을 중요한 테마로 잡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푸는 방식이 비슷하고 그런 감성이 비슷한 걸 많이 느꼈어요. 자연과 교감하며 포착한 감정과 순간들을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제주의 자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 많이 오셔서 제주에 관한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을 작가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개발로 자연이 훼손되는 요즘 여러분의 생태적 감수성은 안녕하신가요? 특별한 그림 여행을 떠날 시간 에이블 아트를 만나보시죠. 에이블 아트는 우리 이제 그
발달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예술의 한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7인 7색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주 도내에서는 네 분,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트림 작가 세 분을 초대해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 활발한 작품 활동만큼 성과 역시 눈에 띕니다. 제주 청년 작가 두 분이 이번에 제29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에서 특선, 입선에 수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예술이 지금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좀 발맞춰서 우리 제주 도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술가로서 사회에 문을 연 청년 작가들. 전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나 진짜 간다고? 나 혼자 두고? 금방 오겠지, 새끼야. 모든 게 다 불만인 반항 청소년 태길. 지긋지긋한 학교와 공부를 집어던지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안 들어가. 집 떠난 태길에게 마치 우연처럼 다가온 한 사람. 호떡집 스네. 정체불명의 거석이 형과 악연인 듯 아닌 듯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엄마랑 사는 것보다 훨씬 새로운 삶이 시작되나 싶더니 인생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끼는데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 제발 진짜 여기 과연 그는 꿈꾸는 인생을 향해 엑셀을 밟을 수 있을까요? 야, 어디 가서 이상하지도 않아. 인기 웹툰 원작 영화 시동입니다.